정리하면 삼성전자의 5대 리스크는 1. 예측이 매우 어려운 반도체 시황. 2. 주가 평가 시 디스카운트 요인인 하드웨어 중심의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 모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예측이 매우 어려운 반도체 시황. 베일리 기포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나 인텔 대신 이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슈퍼울 ASML의 투자에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10월 네덜란드에 ASML 본사를 방문해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업체다. ASML은 1988년 필립스에서 분사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중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제조에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 한 대당 2천억 원이 넘는다. 반도체는 라인당 수조 원이 투자되는 장치 산업이다. 베일리 기포드는 삼성전자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겠지만 예측이 어려운 반도체 시황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매년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ASML 주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6%, 10년간 연평균 26% 상승했다. 참고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면 굳이 SK하이닉스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주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다. 2020년 10월 인텔의 낸드 부문 인수를 발표했던 SK하이닉스 이석혜 사장의 발언. 후발주자로서 단기간의 개선이 쉽지 않았던 규모의 한계를 없애기 위해는 삼성전자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장기간에 걸쳐 경영성과 경영진의 능력, 기술력, 브랜드 가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재무구조 등 모든 면에서 SK하이닉스를 압도한다. TSMC, AMD의 급성장. 대만의 TSMC는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주문에 맞춰 반도체를 설계대로 정밀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분 세계 1위 기업이다. 메모리 부분 1등인 삼성전자가 욕심을 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1등을 목표로 해 화제다. TSMC의 2020년 순이익은 약 20조 원으로 삼성전자보다는 규모가 작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542조 원으로 인텔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슷하다. TSMC의 사업은 5G, AI, 고성능 컴퓨터 관련 반도체에 구조적 성장의 레버리지가 돼 있다. 투자자들이 TSMC를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리스 창 전 회장이 창업 때부터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만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문화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다. 대만 기업들은 순이익 중 투자하고 남은 돈은 배당으로 나눠준다는 원칙을 대부분 지킨다. TSMC도 반도체 경기가 극히 나쁜 해가 아니면 ROE가 20%를 상회하고 배당도 넉넉히 주는 편이다. 기술력이 좋을 뿐 아니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TSMC 같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엔비디아와 AMD 같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2021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향후 주가 가치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에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 계획은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압박도 있었고 국내 대기업 중 새로운 시도였기에 시장의 신뢰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2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해 이를 잘 지키면 최근 레벨업된 삼성전자 PER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5대 리스크는 1. 예측이 매우 어려운 반도체 시황. 2. 주가 평가 시 디스카운트 요인인 하드웨어 중심의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 모델. 3.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 4. TSMC 등 파운드리와 엔비디아, AMD 등 팹리스 급성장. 5. 주주 환원 정책 확대 여부.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투자 시 5가지의 리스크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리스크도 잘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1등 기업이라서 믿고 가지만 그래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고 큰 틀이 바뀌게 되면 매도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나무 저자님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